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응? 뭐지? 뭐야, 저 변태 같은 기분 나쁘게. 사이즈 G컵. 평균 여성보다 가슴이 큰 나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너무 불편하다. 특히 눈을 마주쳐도 피하지 않는 저런 뻔뻔하고 오묘한 시선은 역겹다 못해 아찔하기까지 하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말해볼 사람. 남자는 어깨가 넓어지고 여자는 가슴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반 애들과. 야야야, 봤냐? 개쩐다. 남자 선생님의 시선, 그리고 수치심. 그땐 진짜 민망함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야. 눈 까라 이 자식아. 내 가슴 좀 그만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죠? 어쭈? 이거 봐라. 지하철, 특히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마다 옆에 서 있는 아저씨들 팔꿈치가 닿고 나는데 고의가 아니라도 정말 스트레스다. 가슴 자랑하려고 학교 오나 봐. 그러니까 말이야, 맨날 가슴 드러나는 옷만 입고 학교 오잖아. 어이가 없어서 정말. 어때?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건 캐릭터가 너무 불쌍하다. 별로? 뭔가 야해. 이것도? 아, 멀리 봐도 가슴이 부각되네. 아, 몰라. 대학교 때까진 남들 시선이 불편해서 가슴이 부각되는 옷은 입지도 못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맨날 헐렁한 박스티만 입고 다녔었지. 하여튼 남자들이란. 응?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날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그 눈빛은 마치 내 가슴이 가짜라는 것 마냥 불편해하는 눈빛인데? 그러고 보니 그때도... 여기서 해야겠다. 그날 난 도서관에서 평소 습관처럼 책상에 가슴을 걸친 채로 앉아있었는데, 어? 왜 날 쳐다보는 거지? 내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 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신경쓰이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어? 뭐지? 도서관에 남자 꼬시러 온 것도 아니고 가슴을 책상에 걸치고 있는 건 좀 불편하네요. 뭐라고? 여름이라 가슴 밑에 땀띠 생길까봐 습관적으로 책상에 걸친 거였는데, 뭐 그런 불편한 오해들로 인해 난 한동안 자신감이 바닥을 쳐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기도 했다. 큰 가슴이 죄라는 황당한 죄의식까지 생기기도 했으니까. 어머니나, 아가씨 괜찮아? 네. 뭐가 그리 커? 아가씨 가슴이 너무 크니까 부딪힌 거잖아. 네? 난 항상 사람들의 안주거리였다. 아연씨는 참 좋겠어. 네? 가슴이 엄청 크잖아. 몇 컵이야? 저요? 원래 그렇게 가슴을 내밀고 다녀? 팀장님, 그건 좀... 노처녀 상사의 지긋지긋한 성의로.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렇게 난 첫 직장을 박차고 나왔다. 아줌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유, 왜 화를 내고 그래? 뭐라고요? 미안해요. 아, 회사 늦겠네. 난 사실 웬만해선 뛰는 일이 없다. 가슴이 크면 뛸 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야, 김아영 가슴 봐봐. 그리고 달릴 때 집중되는 아이들의 시선도 창피했다. 우와, 출렁이네. 우와, 출렁이네. 어? 김아연? 제발!